안녕하십니까 메가스타트 학생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이태랑 고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정입니다. 이제 스승의 날이 다가왔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메가스터디랑 함께 티터뷰, 그러니까 스승님 티처와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자, 사전에 여러분한테 많은 질문을 이제 요청했었는데 되게 많은 질문이 올라왔어요. 아주 재치 넘치는 질문들이 있어서 지금 또 선생님도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티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웃긴 썰은 준비하는 건가요? 수업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울고 계시네요. 자, 사실은 이제 모든 강사분들이 재밌어야 된다라는 좀 강박은 좀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인구 단원 같은 경우 들어가면 이제 노령화 설명할 때 이제는 이제 아이돌이 아니라 노인돌이 나온다. 노래도 뭐 어제 봤던 친구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뭐 이런 노래가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준비는 하죠. 선생님의 강의를 2년째 듣다 보니 자꾸 W라고 안 하고 W라고 하게 됩니다. 본토의 W 한 번만 들려주세요. 좀 유치한데 제가 강조하는 멘트 중에 하나거든요. 분자량은 N분의 W,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임팩트도 없고. 그래서 분자량은 N분의 W, 오케이? W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하루 운동 루틴이 있으신가요? 운동선수가 아닌데 하루 운동 루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일주일의 운동 루틴을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하든가 말든가요. 하든가 말든가. 그래서 주 6일 정도가 선생님한테 허락된 운동 시간인데, 하든가 말든가는 하체 등 가슴, 하체 등 가슴. 그래서 원래는 하든가 하든가인데 운동을 하든가 말든가 그렇게 바꿔서 주유기를 아주 수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간식은, 요거는 확실하게 제가 매운 걸 거의 못 먹습니다. 제가 옛날에 매운 걸 먹고서 한번 수업이 중단됐던 적이 한번 있는데, 제가 그래서 되게 좀 느끼한 거를 좋아합니다. 특히 마요네즈 좀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가 이제 오징어 다리에 마요네즈 찍어 먹을 때, 오징어 다리는 도구일 뿐이죠. 우리가 마요네즈를 먹기 위한 도구니까. 우리 실장이 제가 오뎅 먹는 걸 센 적이 있대요. 21개까지 먹는 걸 봤답니다. 그것도 저녁을 먹고서. 화학 문제를 풀거나 강의를 준비하실 때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다 하시는 아이템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강의를 거의 다 7-8년 강의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컬러 분출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칠판의 재질이 있습니다. 그거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것만 준비되면 어디서든 강의는 가능하죠. 대학생 때 긴 머리에 오토바이를 타셨다고 들었는데 긴 머리 다시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가발은 어떻게 한번 해볼 생각이 있긴 한데 긴 머리는 너무 관리하기 힘들고, 선생님이 머리 길었을 때 여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봤던 게 있어요. 어떻게 긴 머리를 관리를 하냐. 그래서 뭐 좋은 샴푸나 뭐 컨디셔너를 추천해달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요. 이것도 제가 몇 번 받아봤어요. MBTI는 무엇인가요? 작년인가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전 너무 똑같아서 놀랐습니다. 뭐냐면 이게 ISFJ던데, 근데 제가 원래 이제 E인 줄 알았는데 항공강사 하면서 I로 바뀌었어요. 제가 보니까는 너무나 저랑 똑같아가지고 따로 뭐 이건 뭐 점을 보러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ISFJ에서 F가 그 공감을 되게 원하는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뭘 많이 물어봤어요. 연예인들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보니까 소녀시대의 태연 씨, 그다음에 또 트와이스의 다현 씨, 카라의 한승현 씨, 그다음에 이제 개그우먼의 장도연 씨. 연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이름을 좀 개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선생님의 패션 취향이 궁금해요. 가장 좋아하는 패션 스타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선생님의 패션 스타일은 없어요. 제가 즐겨 입는 옷은 주로 니트를 좀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그 색깔로 본다면 아마도 네이비랑 블랙을 가장 많이 입는다고 볼 수 있죠. 재채기를 잘 참는 비법이 있다면? 이건 나름의 정리된 비법이 있어요. 원래 재채기가 나올 때쯤에 고개를 들고 밝은 곳을 쳐다보면 바로 재채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난 재채기를 참을 수 있다는 믿음과 더불어서 약간의 시선을 좀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왜 묻는가 고민해봤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자랑한 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재채기를 잘 참는다가 자랑이 아니라 자랑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기상쌤은 애국가를 부를 때 이기상과 이맘으로 할 때 웃으신 적이 있나요?
대부분 저를 놀리려고 쳐다보기 때문에 제가 웃음이 나오진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정말 개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때하고 달라가지고 제 초등학교 때는 4절까지 불렀어요. 운동장에서. 근데 우리 기상일세라고 2절이 끝나 그때 전교생이 저를 쳐다봐요. 그다음에 4절 부를 때도 전교생이 쳐다보고 시선 장애가 생긴 게 아닌가 그때부터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웃은 적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이거는 제 속마음은 다시 태어나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딸과 아들의 아빠 엄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강의에서 정부 형태를 짜장면과 짬뽕에 비유하신 적이 있는데 짜장면과 짬뽕 선생님의 선택은 이제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짬뽕이고요. 그냥 짬뽕이냐 짜장면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짬뽕에서도 얼마만큼 매운 짬뽕을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선생님은 아주 아주 매운 짬뽕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요리사와 이제 도전 승부를 하는 거죠. 그때 그 이겼을 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엄청난 쾌감이 오기 때문에 짬뽕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비탄 사격 고수로 알려져 있는데 잘 맞히는 비법이 있으신가요? 이게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새 보고 넌 왜 나르냐? 걔는 나르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쵸? 치타 보고 넌 왜 빠르냐? 걔는 빠르게 태어난 거잖아요. 저도 비비탄을 잘 쏘게 태어난 것이 아닌가? 어느 날 학생들이 갑자기 바퀴벌레로 변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본능적으로는 일단 밟으려다가 참겠죠. 밟으려다가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머뭇거릴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질문의 의도를 좀 파악한다면 바퀴벌레 언어를 배워서 화학을 알려줘야 되겠네요. 그죠? 이게 소설 때문에 이거죠? 변신이라는 소설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질문은 바퀴벌레라는 실제 그 바퀴벌레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쓸모없을 때 인간이 쓸모없어질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9등급 자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1등급 혹은 만점 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거라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 질문이 선생님 저 공부했는데 9등급인데 버리실 겁니까? 라고 하시는 거라면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고 싶지도 않고 그럴 거였으면 우리 메가스터디에 와서 강의하지도 않았겠죠. 제가 생각해봤는데 어저께 참 공교롭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 단독주택은 아니지만 좀 정원 있는 집에 사는데요. 개미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한 40마리, 50마리 넘을 거예요. 제가 그냥 쐈습니다. 그 스프레이로. 스프레이로 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스프레이까지는 쏘진 않을 거고요. 제가 이제 좀 가능한 한 멀리 좀 떨어져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힘내시고 여러분의 열정, 노력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믿으면 반드시 그 실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스승이라는 말이 절대 부끄럽지 않도록 선생님 여러분에게 했던 약속들 다 최선을 다해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되든 그 전까지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그래서 좀 더 수험생활 지금 200일 아마 5월이면 아마 200일도 밑으로 떨어지죠. 5월 화창한 날에 또 좋아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만나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